USB 같은 경우에 이제 정품 USB 착각하시는데 보통 고객분들이 고객님 말씀처럼 저 정품 박스 안에서 그 USB를 깔았으니까 난 정품 이건 아니라고요. MS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그 USB에서 윈도우 까나 정품 박스에 들어있는 USB로 윈도우를 까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. 그 안에 들어있는 키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키 넣으면 정품 안 넣으면 그냥 체험판 그건 똑같은 겁니다. 그 키는 한 PC에 하나밖에 안 먹어요.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만약에 그걸 키를 넣고 입력을 했다 그럼 이 PC로 안 넘어가요.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난저 정품 깔았어? 그 USB로 또내 PC에 깔아야지. 와, 난 정품이야. 아니에요. 똑같은 거예요. 키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윈도우 사실 때 DSP 버전이 있고 FPP 버전이 있어요. 그러니까 DSP 버전, 처음 사용자 네, 맞습니다. 설치용 버전 예. 두 가지가 있는데 DSP는 조립 PC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플러스 한번 설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인. 이 메인보드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. 메인보드에 귀속이 돼서 다른 컴퓨터 못 써요. 이 컴퓨터가 끝나? 생명이? 그러면 걔도 끝. 근데 이제 처음 설치자용은 내가 이 PC에 깔아 썼어. 근데 이제 이 컴퓨터 안쓸 거야. 그럼 새로운 PC를 샀어요.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키가 안 먹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MS에 전화해서 컴퓨터를 새로 바꿔서 윈도우 이쪽으로 쓰려고 합니다. 그러면 그쪽에서 처리해줘요. 그래서 여기에서 쓰다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윈도우 살때 가급적 처음 사용자용 쓰는 거죠. 그 이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. DSP는 초창기에나 좀 썼고요. 요즘에 DSP 많이 안 써요. 가격 차이가 한 3만 원? 2만 원, 3만 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. 처음 설치자용 쓰시는 게 좋습니다.